오늘은 함양 선비길을 걷습니다. 함양 선비문화탐방로는요, 선비들이 지나쳤던 숲과 계곡, 정자의 자태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광풍루에서 거현정으로 이동시 아니 버스 터미널 근처에 주차 후에요 버스나 택시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선비길은 옛날 선비들이 지나쳤던 숲과 계곡, 정자의 자태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선비길은요, 거현정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봉천교 입구에서 왼쪽 군자정으로 갔다가 봉천교를 건너서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요, 나무 대끝길로 잘 만들어져서 한 여름이라 걷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완전 숲이 져가지고요. 갔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선비길은요, 나무 대끝길로 정말 잘 만들겠네요. 함양 선비길은 경남 함양군 사면 봉정리, 거현정에서 아니면 금천리, 강풍루까지 할인동 계곡을 따라 조성된 길을 말합니다. 할인동 계곡은요, 과거보다 떠난 영남 유생들이 덕유산 60년 넘기 전 지나야 했던 길목으로요, 예쁜 정자와 시원한 너럭바위가 많아 옛부터 8개의 목과 8개의 정자가 있다는 팔당팔정으로 불렸습니다. 길을 건너지 않고요,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또 화장실을 보는데요, 선비길에는요 중간중간 공중 화장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좌측길로 가야 되는데요, 탐방로가 저 폐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나무 대끝길로 또 진행을 합니다. 이곳 선비길은요, 크게 오르내림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걸 수 있는 길이거든요. 특히 여름에도 시원한 계곡물을 들으면서 걷기 아주 좋습니다. 진검다리를 건너서요, 동호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정인데요, 난강변 넓직한 산 안반 위에 세워졌는데요, 계곡에 다른 정자에 비해 크고 하얗게 지어졌습니다. 아우, 계단도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정호정 진검다리 건너오니까요, 멋진 소나무 숲이 또 나타납니다. 다시요, 또 진검다리 건너서 선비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히 큽니다. 저희도 포장들 갔는데 감자하고 사과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농작물에 손을 대면 절대 안 되겠지요. 호성 마을회관입니다. 이제 뭐지 운명 하늘이 왔어요? 정말 아주 맑습니다. 경모정인데요. 경모정은 고구려 개국공신인 배현경 선생의 후손인 배상매가 조선 영조 때 호성마을 이사를 와 포악을 가르치며 쉬던 곳이랍니다. 걸을수록 아주 좋은, 걷기 좋은 길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물 깨끗합니다. 아, 이제 포장길이 끝나고요. 이제 흙길을 또 다시 걷습니다. 쇠띠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쇠띠가 또 효능이 상당히 좋다는데요. 토혈이라던가 장출혈, 기침, 천식, 진해, 이뇨에 또 상당히 좋답니다. 저 멀리 뵌 일이요. 또 다시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런 게 포장 안 해도 되는데. 여기를 왜 포장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좋은 길은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게 최고인데요. 좌측으로 저 멀리 황암사가 보입니다. 저희들은 노을정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요. 길을 좀 건너서 노을정 신터를 향해서 또 진행을 합니다.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인데요. 돌로 만들어 놨습니다. 튼튼합니다. 멀리 좀 농월정이 보입니다. 농월정이라는 이름은요, 달을 희롱한다는 뜻이랍니다. 그 이름처럼 밤이면 달빛이 물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2003년 방화를 출연되는 화재로요 손실되었다가 2015년도에 다시 지었다고요. 농월정 앞에요 넓게 자리하고 있는 반석을 달바위라고 부른다는데요. 달 면적이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천여평은 된다고 합니다. 올림 마을로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황소도 있고요. 왼 조각분들이 이렇게 쭉 넓어져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또 무거수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2는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월림 마을로 또 진행을 합니다.
자, 캠핑장으로 가라고요. 피리도 불고 소고도 치고 있습니다. 캠핑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방길을 쭉 걸어야 됩니다. 물내림 올림마을 송립숲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팝 나뭇길을요, 강변을 따라 쭉 걸으셔야 됩니다. 구로정입니다. 네, 구명이 수계를 하여 풍류를 즐기던 것으로요, 자손들이 이를 기념하여 건립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리숲 700m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림동 계곡을 따라 조성된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를 걸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보러 떠나는 영남 유생들이 덕유산 60년 넘기 전 지나했던 길목으로요, 팔당팔정의 전자와 시원한 너럭바위 등 과거보러 가는 선비가 된 마음으로 걸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